자, 이제 글보기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글보기는 list.jsp에서부터 글보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갈 때에 저희가 뷰.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맨 끝에 여기 뷰.두 여기 갔을 때 데이터로우를 한개 클릭을 한다면 뷰.두로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넘버 넘깁니다. 넘버 넘기고 페이지 퍼 페이지에 그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페이지 이꼬로 퍼 페이지 이꼬로 키 이꼬로 워드 이꼬로 해서 검색에 관련된 거 페이지와 검색에 관련된 데이터가 그 이꼬로 해서 넘어와서 붙게 됩니다. 근데 얘는 피리어드도 같이 붙여줘야 돼요. 어떤 기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현재 공지냐 예약 공지냐 아니면은 그이 전체 공지냐 이런 것들을 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피리어드는 일반 사용자는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만 볼수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전부 다볼수 있어야 되죠. 구분해서 볼수 있도록 해서 피리어드를 같이 넘겨줘요.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뷰.두에 해당되는 걸 만드셔야 되겠죠.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뷰.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DAO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DAO. 뷰.두에 해당되는 게 이제 DAO 쪽에서 그 진행을 하는데 DAO에서 이제 개좀 적겠습니다. 위에 거 접으시고 리스트도 좀 접어주시고 예 리스트 되게 많아요. 코딩이 엄청 많이 됐어요. 예 됐고 접었습니다. 그럼 뷰 메소드 이제 넘버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 받으시고요. 그럼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가 없죠? 라이터가 관리자만 작성할 수 있으니까 라이터가 없습니다. 라이터가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데이터하고 엔드 데이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트도 없습니다. 히트. 라이터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히트도 없습니다. 히트도 없으시니까 여기 그 콤마는 일단 내비두시고요. 콤마는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데이터 한 거를 이제 저희가 데이트 관련된 거를 세 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타트 데이트입니다. 스타트 데이트. 두 번째는 이제 엔드 데이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는 안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인 경우에 이제 보여줄 때그 업데이트 데이트도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수정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나 아니면은 라이트 데이트 이런 것도 전부 다 받아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라이트 데이트도 이제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업데이트 데이트는 업데이트 데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쓰고 그러면 이제 라이트 데이트와 업데이트 데이트를 같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알리어스 붙이는 거는 컬럼과 동일하게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이렇게 컬럼과 동일하게 패턴 만들었죠. YYY-MM-DD 이렇게 패턴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시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됐죠? 하시고 그 다음에 넘버 타이틀 컨텐트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트 물론 이제 요거 라이트 데이터 업데이트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고 맨 마지막 콤마는 지워주셔야 되죠. 맨 마지막 콤마는 지워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간에 콤마는 다 치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 콤마는 지워야 풀업 납니다. 풀업 노티스 웨어 넘버가 물음표 넘겨진 넘버와 같은 거 가져오자 쓰시고 쿼리를 이렇게 하시면 요 쿼리가 잘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페어 스테이트 만들고요. 1번에 넘버를 파라메터로 받은 파라메터로 여기 전달받죠? 넘버를 파라메터 전달받은 파라메터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큐트 쿼리를 해서 리절스에 만들어내고요. 널이 아니고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부여를 지금 부여 선언해놓은 거맨 위에 부여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요 부여가 노티스 부여인데 이게 리턴 타입하고 같은 거예요.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리턴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부여가 써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티스 부여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넘버,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있죠. 그 다음에 두개더 받았으니까 두개더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스타트 아세네개받네개 있네요. 네 개.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를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가져오시고요.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가져오시, 라이트 데이트는 쓰고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그래서 세팅할 때 그냥 라이트 데이트 하면 계속 덮어쓰기가 되니까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데이트는 그냥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컬럼으로 받아온 거 여기 지금 이걸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걸로 받은 겁니다. 알리어스 뒤에 있는 알리어스로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그다음 업데이트 데이트로 받아서 전부 다 세팅에 의해서 적당한 자리, 자기 자리에 맞는 것을 맞는 곳에 세팅을 한다.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턴, 부여 리턴 해주시면 부여해서 리턴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DAO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리소시스에서 SRC 메인의 자바에 가셔서 이제 서비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노티스의 서비스, 서비스의 뷰 서비스, 노티스 뷰 서비스 더블 클릭해 여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보드니까 컨트롤 F 누르세요. 그리고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노티스로 전부 다 바꿔라. 리프레시 올. 그 다음에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 노티스로 바꿔라.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이제 코드가 다 됐고요. 이제 문제는 그 요거는 이제 이니클래스에서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받는 게 넘버만 받아요. 이게 인크리즈가 없어요. 조회수 증가, 1증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시니까 지금 롱 타입의 넘버에 해당되는 것만 받으시고 OBJ가 지금 받아내는 OBJ 자체가 롱 타입으로 이렇게 OBJ 자체가 롱 타입으로 변경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우스가 다 되시면 애드 캐스팅했는데 롱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인크리즈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요. 그 넘버를 이렇게 넘겨서 뷰에서 데이터 꺼내가지고 가져와서 넘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예, 컨트롤 S를 누른다는 게 컨트롤 D를 눌러서 계속 지우기. 아싸. 네, 됐죠? 넘버는 데이터가 그 여기 넘버가 그 OBJ가 넘버입니다. 넘버. 그러니까 그냥 한 개만 넘겨요. 넘버 한 개만 넘겨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소스가 다 짜져 있으니까 지우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여기 롱타입으로 캐스팅해서 바로 넘기셔도 됩니다. OBJ를.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서비스 다 끝났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볼 게 없고요. 더 이상 컨트롤러 가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 노티스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띄어 말고 노티스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노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뷰점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뷰점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뷰점들을 찾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뷰점도 찾아가시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시는데 뭐만 수집하시면 돼요? 넘버만 수집하시면 돼요. 넘버 인크리즈 이건 수집 안 하셔도 됩니다. 조회수가 없죠. 없으시고 넘길 때 뭐만 넘기면 돼요? 넘버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만 이렇게 new long time 배열 이런 거 필요 없이 넘버만 콤마 다음에 넘버만 넘겨서 가져오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가져온 리절트를 부여로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넘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JSP는 notice의 view.jsp 이렇게 갑니다. 라고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됐죠? 마지막 이니클래스. 이니클래스에서 이제 그 저희가 뷰 만들었어요. 노티스 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드를 이제 노티스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노티스로 노티스 뷰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보드 뷰가 아니라 노티스 뷰, 노티스 노티스 뷰, 노티스 뷰 서비스 맨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인포트 자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찾아가져와서 get 해가지고 찾아가서 set DAO를 해서 DAO를 집어넣는다. 보드 DAO가 아니라 노티스 DAO죠. 여기 노티스 DAO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자 이제 노티스 DAO 서비스 생성을 했고요. 생성을 해서 노티스 서비스 생성된 거를 가져왔어요. 걔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DAO를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DAO를 집어넣어서 조립을 해서 돌리면 데이터를 가져와진다. 데이터는 가져와지는데 JSP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JSP를 만들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JSP 한번 해볼게요. JSP 건드려 보시면 이제 노티스의 view.jsp 더블 클릭하세요. 지금 일반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지사항이죠. 공지 뭐 공지 보기 정도로 이제 써놓을게요. 공지 보기 타이틀도 이제 H1 태그에 있는 것도 공지 보기 이렇게
공지 보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테이블로 쓰면 여기 그 컬럼이 해가지고 지금 로우로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로우로 이렇게 컬럼으로 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요거 지금 그리드 시스템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되는데 그대로 하면 요 테이블대로 하신다면 그 TR이 로우고요. 한 줄입니다. TR 로우. 그리드 시스템의 로우입니다. 로우. 이고요. 얘가 두 칸, 얘가 열 칸 이렇게 뭐 그 받쳐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이렇게 번호가 두 칸이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이나 CSS 하기 위해서 넘버 타이틀 그다음에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성자가 없죠. 작성자가 없고 작성일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지울게요. 지워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예, 지웠습니다. 네. 작성자는 지웠고요. 그다음에 작성자 지워주시고요.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 없죠? 그 조회수를 지워요. 조회수 지워주시고요. 그 빠르게 뭐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썼으니까 빠르게 두 개 더 하시고 시작일, 그 다음에 종료일 이렇게 여기는 공지 기간으로 쓰면 좋겠지만 여기는 시작일 공지 시작일 시작일이 스타트 데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 종료일 쓰시고요. 종료일은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말고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그 수정일이 있는데 지금 얘를 수정을 언제 했는지 이 업데이트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 U자 소문자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쓰신 다음에 이제 그대로 해서 그 해보자.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빌보드 받는 건 없으니까 모달은 없습니다. 모달을 지워서 모달을 조금 이제 그 인크루드 태그를 이용해서 액션 태그 뭐 이런 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괜찮아 보이실 것 같고요. 있고요.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가진 것에서 이제 리스트에서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이제 그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됐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글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오류가 났네요. 종료일이 엔드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여기 보시면 그 오류가 나면 보셔야 돼요. 41번 줄에 오류가 있다. 41번 줄이 요겁니다. 요거고 여기 오류가 됐죠. 2를 소문자로 썼어야 했는데 제가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엔드 데이트 여기 있죠? 엔드 데이트 소문자 이렇게. 서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JSP 할 때 문제가 돼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시고 얘를 이제 부분 창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부분 창으로 만들면 이게 두 줄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 이게 최대 지금 줄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2고 여기가 2보다 줄어들진 않고 그만큼 요는 2는 확보가 됐고요. 여기에 10인데 10보다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테이블을 만들면 얘를 두 줄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제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로 만드는 것보다 DLV 같은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글보기에 테이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 T-body 다 지워볼게요. T-body 좀 지워보시고요. T-body로 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 그럼 테이블로 되어 있는 여기를 이제 DIV로 잡으시는 거죠. DIV 그리고 클래스는 테이블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DIV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됐죠? 예, 클래스를 쓰셔도 되고 CSS인데 여기 데이터가 보여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뭐 ID로 잡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걔를 이제 한꺼번에 뭔가 CSS를 줄이려면 ID 같은 거 잡으셔가지고 얘인데 얘가 이제 그 뷰로 보여주는 DIV입니다. 뭐 이렇게 한 개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데이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로우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로우를 작성하시는데 로우에 해당되는 것도 다 DIV로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가 이제 DIV로 해서 DIV/DIV 요거 아래 있는 것도 DIV로 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THTDTR 돼 있는 걸 다 DIV 이렇게 잡으세요. 뒤에 있는 거 안 고쳤네. 예. 슬래시 DIV로 예, 다 고친 것 같아요. 이제 DIV를 잡아주시면 얘가 로우구요. 한 줄 DIV, 뷰 DIV 안에 로우를 이제 데이터에 있는 만큼 이렇게 잡아둔 거죠. 잡아서 처리를 해라. CSS는 물론 이제 망가져서 잘 CSS에 해당되는 것은 잘 망가져가지고 줄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2구요. 얘를 줄여가지고 쓰시면 이게 줄여 쓰시면 이 줄바꿈이 되죠. 여기 제목 그 다음에 번호가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내용이 줄어들면 한 줄씩 보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되시겠죠? 이게 늘어나면 이게 그 데이터 한 개씩인데 여기 두 개가 한 줄이 되죠. 이게 줄어들면 이게 데이터 요게 지금 데이터가 커런 1의 라벨하고 여기에 하는 게 여기 데이터 한 개당 한 줄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해당되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두 줄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게 줄어들면 요게 한 줄 한 줄씩 생기고 원래는 요게 두 개가 넓으면 요게 두 개가 한 줄이 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보여지는 화면의 해상도가 이렇게 너비가 줄어들면 요게 한 줄, 그다음에 밑에 게 한 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리드 시스템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디자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조금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으신데 되셨죠? 좋으신데 그때 이제 저희가 CSS를 조금 붙여가지고 모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없으니까 모달 없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모달을 지워서 이벤트 처리는 요거 딸랑 요거만 남겨두시고요. CSS 한번 해볼게요. CSS 스타일. 스타일이 CSS죠. CSS고요. 여기에 여기 번호나 이게 데이터 있을 때 약간 패딩을 좀 줘가지고요. 이게 약간 넓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뷰 DIV죠. 샵 쓰시고요. 샵. 뷰 DIV. DIV에 한칸 띄세요. 한칸 띄시고, 클래스에 한칸 띄셔도 되고, 안 띄셨는데, 그 안에 점 로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로우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패딩을 좀 줘가지고, 패딩을 좀 줘서 처리를 하자. 패딩 줘서 사용하시고요. 패딩을 주시고, 패딩은 CPX? CPX. 이게 너무 많으면 좀 줄이면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해 보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약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번호하고 내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CPX 좀 너무 크긴 크네요. 예, 좀 길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좀 떨어뜨려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썼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제 그 테두리인데 테두리니까 볼더죠. 볼더. 테두리니까 볼더인데 아래쪽입니다. 버튼. 써져 있는 거를 그 1px 정도 주고 도티드로 하겠습니다. 도티드. 더블 아니고 도티드 정도 하시고 이제 색상을 주셔야 돼요. 색상. 색상을 주셔야 되는데 색상을 주실 때 잘 모르니까 회색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 약간 연한 회색이니까 약간 높은 색깔, F에 가까운 색깔로 주시면 되고요. 얘는 점선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진한 색깔로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뭐 DDD, CCC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새로 침 해볼게요. 예. 됐죠?
요 버튼인 요기 버튼하고 요 밑에가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떨어뜨리면 되긴 하는데 그 요기 점선 말고 위에 점선을 주시면 요거 아래 점선인데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그 볼드를 버튼으로 주셨는데 볼드 다시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탑이 있습니다. 탑. 탑에 점선을 주시면 이제 위로 생기는 거죠. 점선이.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경계선이 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위에 생기는 거죠. 여기 점선이 위에 생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뭐 탑보다는 버튼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버튼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써서 이제 이 정도 사용하시고요. 그맨 마지막 거에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 DIV 뷰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약간 마진을 좀 줘가지고 떨어뜨리면 버튼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뭐샵뷰 DIV D 뷰뷰 DIV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중괄호 정확히 쓰시고 저희가 마진을 아래쪽으로 마진인데 마진 아래쪽 버튼 마진 아래쪽을 한 CPX 줘가지고 세미콜론 좀 떨어뜨리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새로 고침 떨어졌죠? 이렇게 CPX 떨어뜨렸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패딩과 마진은 아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에 있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실 건데 그 로우 안에 첫 번째 DIV에 해당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텍스트가 조금 이제 진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진하게 할 건데 여기 샵 쓰시고요. 샵. 뷰 DIV. 이럴 때 이제 편하게 쓸수 있는 거는 클래스를 사실은 편하게 쓸수 있어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신데 그 지금 이게 이제 헤드 부분이거든요. DIV 헤드 여기 타이 이게 뭐 헤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클래스로 헤드라고 써놓고 여기에 이제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헤드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전부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조금 더 찾기가 편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었나요? 좀 찾기가 이러면 찾기가 좀 편하신데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헤드라는 클래스를 붙이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어디 있는 거다라고 쓰셔야 되는데 그 안에 그 로우가 있고 로우 안에 DI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로우가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아래 DIV인데 DIV가 처음 거예요. 땡땡 쓰시면 first 이렇게 처음 겁니다. 처음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힘들죠, 그죠? 찾기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이렇게 쓰면은 뭘 찾으라는 거지? 이런 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 DIV를 찾는 맨 마지막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건데 그뷰 DIV 안에 있는 로우 안에 있는 뭐 DIV인데 처음 걸 찾아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쓴 거라서 이렇게 찾으라고 쓰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저희가 클래스 같은 거니까 클래스를 쓰시고요. 여기에 DIV 뭐 헤딩이다. DIV 그 언더바를 그 대시를 쓰면 보통 되는데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 HEAD. DIV 헤드. 그 DIV 중에서 이게 헤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조금 길게 쓰면 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서 조금 길게 쓴 거예요. 그냥 헤드라고 쓰면은 헤드라는 게 충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클래스를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되셨나요? DIV 헤드. 그럼 이거 짧게 쓸수 있어요. 저희 기기 길게 쓰지 말고 클래스입니다. 점 DIV 헤드 HEAD. 되게 짧죠? 찾아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이 어떤 객체를 찾을 때 쉽게 찾으려면 아이디나 클래스를 이렇게 붙여라. 아시겠죠? 아이디나 클래스를 붙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볼드 말고요. 저희가 두껍게 할수 있는데 저희 텍스트 글자인데 텍스트 폰트 텍스트가 아니라 폰트인 것 같은데 폰트 웨이트 두껍게인 것 같은데 스타일 웨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그 폰트에 대한 거요 안에 요 div 안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에 해당되는 것을 볼드가 두껍게, 볼드가 더 두껍게. 그리고 그 100부터 900까지 쓸수 있어요. 두께를. 됐죠? 그래서 좀 두껍게 하자. 볼드. 볼드로 했는데 이게 그확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볼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두껍게 됩니다. 이게 두껍게. 진하게 됐죠? 되셨나요? 제목에 해당되는 게좀 진하게, 그냥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약간 흐리게. 이렇게 됐고요. 얘를 이제 줄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가, 이게 진하기 때문에 선이, 경계선이 없더라도, 아, 이게 뭐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잘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세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십니다. 잘 되네요.